까꿍 안녕 안녕 아 재밌게 웃고 있죠? 살며시 웃고 있습니다. 이 아가는 누구일까요? 귀엽죠? 어저께 우리 그 예쁜 소녀를 그린 적이 그렸죠? 그 소녀의 동생, 남동생입니다. 귀여운 남동생이죠.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남동생은 어저께 누나가 그랬죠.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4살, 10년 전에 4살이었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10년 전에 몇 살이었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동생은요, 10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답니다. 재밌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재밌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일은 또 동생, 아니죠. 조금 있다 그냥 내일로 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동생도 그려둘 거예요. 우선 형아를 먼저 그립니다. 엉아를 먼저 그립니다. 10년 전에 이 영화는 엄마 뱃속에 있었답니다. 10년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네요. 저는 10년 전에 어땠을까요? 기억을 안 해봤네요. 10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쁜 소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엄마의 부탁으로 제가 이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세상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전에는 제가 그렇죠. 그 아이도 3살인가 4살인가 내 무릎에 앉혀 있는 소녀가 있었어요. 내 무릎에 앉혀 있었는데, 제 얼굴을 살짝 빼고요. 코가 자꾸 간지러워서 안 되겠어요. 다시 얘기하죠. 상당한 오래전에 내 무릎에 앉아 있는 아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가는 상당히 어린 아가였어요. 내 무릎에 앉아 있었으니까 예쁜 소녀 아가였는데, 애기죠. 그 애기가 성장해서 커서 크는 동안에 제가 또그 여러 번 그렸는데, 학생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외국으로 유학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혼한 것까진 좋은데, 우리 집에 왔을 때 예쁜 아가를 하나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아가를 내 무릎에 다시 앉혔어요. 그런데 너무나 똑같아요. 옛날에 내 무릎에 앉아있던 아가와 너무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런 재미나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소년도 10년 전에 제가 어머님을 그려드렸는데, 지금은 10년 전에 이 소년은 엄마 뱃속에 있었고요. 이제 계절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려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동생도 마저 그려야 되겠어요. 이 화면에서 바로 동생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예쁜 까만 줄무늬, 체크무늬를 입었네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다시 연속으로 동생을 그려드리겠어요. 동생 그립니다. 동생. 자, 동생 그립니다. 와, 반짝반짝 눈은 말똥말똥한 눈동자예요. 눈썹 머릿속으로 감춰졌지만 보입니다.
쌍꺼풀이가 살짝 졌죠. 가늘게 쌍꺼풀이 졌네요. 예, 이렇게 되고, 귀엽습니다. 짠. 이가 살짝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됐네요. 이가 살짝 보이고. 그러면 누나는 10년 전에 4살이었었는데 지금은 14살이 되겠네요. 10년 더 하면. 그리고 얘, 이 아가의 엉아는 10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이 아가라 그래야 되겠네요. 이 아가는 10년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엉아가 뱃속에 10년 전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 소녀는 10년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좀 어렵죠? 10년 전에 이 아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엉아는 뱃속에 있었고 누나는 4살이었고 이 아가는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예. 지금 이 소년 두 분을 다 한꺼번에 그리고 내일 또 그린다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두 장을 그립니다. 예. 짠짠짠. 그럼 이제 쇼트 영상도 올라갑니다. 잠시만요.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재밌게 해드릴게요. 이름은 제가 안 물어봤어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엉아와 똑같은 티셔츠를 입었네요. 예. 이런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나는 10년 전에 4살이었고요. 엉아는 10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고요. 동생은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예쁘게 입술에다 살짝 분홍색을 사줄게요. 예, 딱 그러니까 이쁘죠? 눈동자에 조금 반짝거리는 게 눈을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엉아도 살짝 그립니다. 입술 살짝 분홍색이 있죠? 예. 입술에서도 광이 반짝 납니다. 예. 여기도 입술에 살짝 광 나죠? 예.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은 이 영상 바로 끝나는 대로 10분 후에 쇼트 영상 올라갑니다. 확인하셔서 쇼트 영상은 카톡에 딱 집어넣으세요. 쇼트 영상은 다른 건 괜찮지만 쇼트 영상은 꼭 카톡에 담으세요. 그럼 음악이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기 편합니다. 잠시 후에 봬요.